밖으로 나다니다 지뢰라도 밟으면 어떨려고 그래!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외부인은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지. 발각되는 순간 죽음이라고!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그것도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은 어차피 죽을 놈이야. 너. 야! 야 저 뭐 할 줄 알아? 밭 할 줄 압니다. 외양선 조리사 있거든요. 해드릴까요? 진짜 최고야, 최고야. 아빠, 너무 맛있어. 그 찌개 쌈뽕맛 나지 않습니까? 똠양꿍 재료를 살짝 바꿔서 끓이면 딱 그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배추가 있길래. 이름이 뭐야? 배식중이라고 합니다. 식중이 아니고요, 식중입니다. 시식식의 무거울 중.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배식중. 예? 도망치는 순간 죽는다. 여기서 밥이 나면서 써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난 우리 아빠. 네 이름이 부자이냐? 한국 이름은 이윤정. 여기 이름은 부자이. 응? 누구야? 아, 진짜 하얗고 이쁘다. 누구야? 아시다? 이쁘지? 여자보다 누른이네. 이름이 뭐야? 김나나. 김나나? 성이 다르네? 아저씨 딸 아니구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그 소중한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맞다, 사는 거. 넌 서울이란 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우차이, 러왕! 오지마야!
무슨 이런 거잖아. 무한소리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제발!